바쁘신 분들을 위해서 결론부터 얘기합니다. 개활지에서 7.5km를 갔습니다. 그리고 산지에서는 3.5km 갔습니다. 메비3 첫 이륙입니다. 우선은 엄청 시끄러워요. 그 어느 분이 메비3 조용하다고 했는데, 메비3는 덩치에 비해서 소리가 정말 조용합니다. 그리고 근데 안 조용합니다. 엄청 소리가 커요. 육중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버튼 맞춤 설정, 여기 C1, C2, C2 보조등을 저는 크루즈 컨트롤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쭉 가면서 크루즈 컨트롤을 누르면은 이렇게 비행을 해요. 킬로미터법이 저희가 보기에는 단위가 더 편해요. 지금 53km로 달려가고 있고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드론이 가고 있는 데가 저기 가고 있어요. 저기가 태행산이라고 저희 비북면에 좋은 산이 있습니다. 백패킹 하시는 분들도 많이 오시고요. 정말로 인기가 많은 산입니다. 한번 태행산 들리러 오세요. 태행산 좋습니다. 아무튼 거의 다 왔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미니3 프로 같은 경우는 좀 못 날아갈 때는 1km 좀 지났을 때부터 끊기는 현상이 있었거든요. 지금 1.8km까지 갔는데 전혀 끊김없이 매우 부드럽게 잘 가고 있습니다. 높이도 200m니까 평소보다 좀 낮게 나른 거예요. 크루즈 컨트롤을 사용하면서, 오, 확실하게 매빅3 프로가, 매빅3 시리즈가 확실하게 빠릅니다. 기동력도 좋고 빠르고, 오, 확실하게 좋네요. 그리고 여기에서 3배줌을 바로 못 쓰는군요. 크루즈 컨트롤은 이제 끄고, 다 왔어. 웬일? 여기까지 다 왔어요. 뭐야? 왜 이렇게 쉬워? 저 여기 미니3 프로로 갈 때는 이렇게 쉽게 간 적이 없는데. 기체가 요동을 칩니다, 지금. 지금 2.1km, 어저께 간 데가 2.5km 갔죠? 되는 게 이렇게 들어볼까? 서볼까요? 질서 없어. 이제 올라갈까? 아무튼 여기 한번 그 이렇게 POI 한 바퀴 돌고 오겠습니다. 어. 매수로 해야지 포커스 트랙이 되죠? 5.1K 30프레임, 48프레임. 5.1K는 우선은 포커스 트랙, 그러니까 액티브 트랙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5.1K는 사용 못하고 4K로 갈게요. 4K 30프레임은 원래 되는 거고, 4K에 60프레임으로 되는지 한번 볼게요.
4K 60프레임으로 잡으면 잡힙니다. 4K 60프레임이 가능해. 이거 진짜 좋은 거거든요. 이렇게 POI 한 바퀴 돌고 조금 더 최대 거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 지금 사람이 있어. 사람이 있어요. 줌. 줌. 오, 사람이 있어요. 3배줌까지 가능하고. 여기에서 3배줌까지 가능하잖아요. 녹화를 끄고 포커스 트랙을 끝내고 3배줌으로 해보겠습니다. 아, 기본 3배줌 엄청 화질이 좋네요. 지금 여기 계신 분 확대해가지고 700까지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확대하면 이렇게까지 700까지 여기에서 줄였다가 할게요. 지금 이 3배에서 지금 3배에서 확대하면은 지금 조종기가 수신율이 별로 안 좋긴 합니다. 지금 현재 확대 축구가 잘 안 눌러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수신율이 별로 안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가는 데까지 더 직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배. 이게 방충모자가 필요하다니까 이분도 지금 벌레가 많았고 이러고 있는 거야. 방충모자가 필요해요 진짜. 새로운 무기를 꺼내야 되겠어요. 짜잔. 어때요? 잘 어울려요? 벌레가 많았고 이러고 있는 거야. 그리고 지금 3배줌이라 좀 아쉬워요. 지금 1배가 안 되고 7배도 안 되고 뭔가 조금 카메라 렌즈를 바꿔주질 않고 있어요.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진으로 바꿔보면 뭔가 통신이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이 조종하는 거는 조종이 되는데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61%고 조종기 신호 끊겼어요. 3.5km까지 갔습니다. 이렇게 저희 집에서 태행산까지 산이 중간에 있는 곳을 지나가는 그런 비행을 했고요. 다음은 탁티인데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5km까지 가니까 조종기의 신호가 끊겼습니다. 자동으로 리턴톰 될 거예요. 리턴톰으로 해놨나? 잠시만요. 안전해 보시면은 리턴톰 있잖아요. 요거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안전 고급 설정에 가셔서 신호 끊김 RKH로 저절로 되어있네요. 아유 다행이다. 제자리에서 호버링 하는 거로 되어있거나 착륙으로 되어있었으면은 지금 큰일 났어요. 그런데 자동으로 RKH 리턴톰으로 되어있어가지고 돌아오는 거고요. 잠시 후에 거리 테스트 2탄 개활지에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상봉산 정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바랍니다. 여기 쌍봉산 왔고요. 여기 산 정상이다 보니까 중간에 걸리는 지형지물이나 아무것도 없는 이렇게 개활지입니다. 개활지에서 얼마나 멀리까지 가는지 거리 테스트 해볼게요. 매빅3 프로에 대한 거리 테스트지만 미니3 프로랑 아바타 또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거리 테스트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지 사용해 볼게요. 날개가 너무 날카로워서 사실 좀 위험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기다가 놓고 이륙을 해볼게요. 이륙. 확실하게 소리가 커요. 하나, 둘, 셋. 자, 지금부터 매비3 모드는 노멀로 100m만 상승한 다음에 쭉 직진해 볼게요. 최고속도 50km까지 올라왔습니다. 51, 52, 여기서 크루즈 컨트롤 락을 걸었고요. 그냥 내려놓겠습니다. 떨어지는 건 아니겠지? 떨어지는 건 아니겠죠. 얘는 끈이 없어가지고 좀 불안하긴 하네요. 확실히 끈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가 조금 더 안전하니까 여기다 올려놓고요. 이번엔 미니3 프로 가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미니3 프로 화면 녹화했고요. 올라가 보겠습니다. 지금 매빅3는 2km까지 갔고요. 매빅3는 2km까지 갔고 아직도 92% 배터리가 매우 많습니다. 제어웨이 보시면은 버튼 맞춤 설정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가로 세로 모드가 아니라 제어 하이퍼랩스 크루즈 컨트롤 요거를 하시면 됩니다. 속도는 얘는 최고 속도로 10.8로 하고 오케이. 그 다음에 길이는 엄청 긴 걸로 해야지 계속 가겠죠. 길이는 30초가 맥스네요. 30초로 해서 녹화를 누르고 전진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매빅3는 4km 좀 넘었고요. 영상이 많이 끊기고 있어요. 매빅3는 지금 크루즈 컨트롤로 10km로 전진하도록 세팅을 해 놓고 놔뒀습니다. 미니3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내가 조종하는 게 훨씬 빠르게 갈 수 있겠네요. 지금 매빅3는 조만간에 5km까지 갔고요. 5km까지 갔고 조만간에 신인호가 끊길 확률이 높죠. 지금 끊길랑 말랑 하거든요. 지금 7분째 나르고 있고 84%나 배터리가 남아 있습니다. 5.6km를 지금 갔어요. 아직까지도 안 끊겨요. 오히려 선명해졌어. 지난번에 6km까지 갔잖아요. 어디였더라? 그 겨울에. 우선 얘는 RC 프로기 때문에 굉장히 좀 많이 갈 것 같아요. 야, 그냥 직진만 하는데도 이거 완전 예술인데? 지금 2.8km까지 아예 조금의 끊김도 없이 가고 있습니다. 지금의 날씨는 영하 6도 정도 되고요. 굉장히 추운 날씨입니다. 4km까지 넘어왔습니다. 고도를 좀 올려가지고 걸리는 거 없게 하니까 다시 굉장히 부드러운 영상이 전송되고 있어요. 15km가 넘었는데 굉장히 안정적으로 또 찍히고 있습니다. 이거 과한데? 겨울에 RC프로 가지고 6km까지 갔다가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 배터리가 빨리 닳을까봐 걱정돼서 좀 빨리 왔거든요. 지금도 6km까지 갔는데 6.2km 끊길 뻔했는데 제가
이 조종기를 좀 옆으로 이동을 해가지고 끊기려고 했던 것 같아요. 지금 6.4km까지 계속 가고 있습니다. 뭐 지칠 줄을 모르네 얘는. 대단하네. 지금 끊기려고 그래요. 다시 송신 신호 없음 떴고요. 6.7km까지 지금 가고 있어요. 와 이거 미쳤는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가지? 대단합니다. 잘만 맞춰주면 진짜 무한대로도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 어, 7km까지 갔어요. 7km. 지금 끊어지다가 말았어. 오 대박. 미쳤다. 7km까지 갔고요. 얘는 지금 1km 갔는데 끊어지려고 그래요. 미니3 프로는. 미니3 프로가 지금 니톤톰이에요. 1km 갔는데. 오 이런 일이. 아 매빅3 프로도 리턴톰을 실행했습니다. 지금 미니3 프로는 돌아오는 중이고 매빅3 프로는 아직 신호를 못 잡고 있어요. 지금 현재 신호를 못 잡은 상태에서 계속 시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종기 두 대가 옆에 있었고 그랬겠지만 매빅3 프로는 6km, 7km까지 갔고요. 미니3 프로는 1km 갔다가 리턴톰이 됐습니다. 어마어마한 차이네요. 지금 매빅3 프로는 죽었나 살았나 모르니까 좀 걱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DJI 제품은 언제나 그랬듯이 신뢰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죠. 그래갖고 잘 돌아올 겁니다. 지금 미니3 프로 같은 경우는 머리 위에 있거든요. 얼마나 정확하게 내려오는지도 본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미니3 프로는 너무 아쉬운데요? 사실 2km는 충분히 날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1km 만에 돌아온 거는 좀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빅3가 돌아오고 나서 다시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해볼게요. 아, 너 너무 오차가 있는 거 아니냐? 멈출 준비를 하고 지켜보겠습니다. 조금 벽에 붙는 게 걱정이 되긴 하는데 그래도 이륙을 여기에서 했잖아요. 한 걸음 정도 오차가 있는 범위에서 착륙을 했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잘 착륙을 했죠. 매빅3 프로 신호 잡혔어요. 신호 잡혔습니다. 어디쯤 오고 있나 보죠. 또 죽었어. 이게 너무 멀리 있다 보니까 연결됐어요. 5km 봤습니다. 지금 배터리는 67% 있고요. 5km 남았습니다. 5km 동안 이제 올 거예요. 자, 어디냐. 아, 다 왔네요. 배터리는 43%가 남았고요. 7km 왕복 14km를 다녀온 매빅3 프로입니다. 대단해. 실험 결과는 매빅3 프로는 건물이나 걸리는 곳이 없는 개활지에서 7.5km를 비행할 수 있었고 배터리 또한 충분했어요. DJI RC 플러스 매빅3 프로 조합도 만족스러워요. 요 거리 테스트는 어디까지나 그날그날마다 환경에 따라서 매번 다르지만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만들어 봤습니다. 실험을 통해 갖고 정확한 정보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빅3 프로 1일 영상 30일 챌린지 하고 있습니다. 매빅3 프로에 관심이 있거나 매빅3 프로를 구매를 하셨거나 매빅3 프로를 구매하고 싶으신 분이라면 제 채널을 구독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뵙죠.